맞습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줄게요. 읽어줄게요. 여기요. 어디 위치죠? 여기 읽었고. 성경에서 그리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것도 이거는 성경이 읽었죠?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읽었죠? 여기 읽었고, 이제 여기에요. 시부리언 니는 비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서 밖으로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렇게 배를 띠에 놓고 말씀 중이라 합니다. 조용히 해. 말씀 안 들려. 어떤 씨는 길에 떨어져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버렸고 콕콕콕 씻어요. 어떤 씨는 밥 위에 떨어져 곱싹이 나왔지만 햇빛이 말라버렸고 쭈글쭈글 물물. 어떤 씨는 가지 떨기 위해 떨어졌는데 가지나무가 기분을 빼려고 자랐지 못했어. 비지비지 영영 시조야. 그러나 어떤 신은 좋은 땅에 떨어져 배 탱글탱글 건강 만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길어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지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기르고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자다. 그런 마음에 마귀같이 마치 새처럼 날아와서 가난이 깨달 진리에 빼앗아버린다. 바위란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하나뿐이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하면 배반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그닥그닥. 이 얘기가 이슈. 가시 떨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하나는 마음의 한 구석은 카랑 자랐고 있어 온전히 견설을 맺지 못하는 자다. 이 얘기야 이슈. 그것도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열심히 바로 나를 지켜나가는 자를 말한다. 모두 좋은 땅과 사람에 대하여 백배의 경심을 되돌아라. 네! 대부분 깨달은 표정이 되네. 맞다, 난 여자 길에 살아났어. 난 바위처럼 살아왔고 난 가시 떨기? 읽어줄게요. 풍랑이 잠잠케 하심. 저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섰어요. 호수 전부터 불을 건져나가 저편에 가다란 또 네 예수님
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향해 나갔어요. 갈릴리 바다는 한번 찬 잠시 하다 마치 거울 같아 예수님은 너무 지치고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그물에서 배를 주무셨어요. 그물이던 배는 뒤쪽으로 보고 있어 막 꽁지보라라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배가 거뜬 뾰약 드나이크 거센 풍향이 있기 시작했어요. 과풍이다. 쾅 든든 내려 사람 살러 기토끼 잡아라. 큰일이다. 어서 예수님 깨워. 알았어 애기구 넣으셨다. 제자들은 죽으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서 선생님 강풍이 불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는 거 왜 돌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거기 일어나 포크냐에 왔어요. 잠잠하다 고요하다 좌콰. 그러자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했어요. 예수가 꿈만 같아. 난 그저 놀랄뿐. 다시 거울로 만드셨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무리 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있는 왜 무서워하느냐? 이 위등장이 자기야. 예수님의 능력에 놀란 제자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꼬리가 떨어진 입은 어떤 분이에게 쫙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을 신청하는 것과 땅 머리만 긁은 분. 귀신 들린 사람. 이튿날 아침 배는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다가 지방 해변에 닿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해변을 걸어 올라가고 있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모던 사이에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조심하시오. 저 완전히 마시가시오. 아침부터 웬 스트리킹? 그 사람들 옷도 입지 않았어. 성불 가까이 묶여있던 쇠사슬 그녀 있고 온몸은 피도 수성이었어요. 으아! 그는 예수님 앞에 절대하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히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 나오라. 가자 귀신들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날 괴롭히는 겁니까? 내 이름은 무엇이냐? 내 이름은 근데 우리가 많기 때문에 이번 보죠. 자기 축하를 주변에 축하하지 마시죠. 히히히. 여인은 멍명했어요. 귀신들아 이 사람 속에 나와라.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 히히히. 우리 돼지. 꿀꿀꿀. 귀신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꿀꿀꿀. 그러자 돼지들은 백길로 내려가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꿀꿀꿀. 정광. 야우 나 귀신 들렸다. 꿀꼬리가 꿀꿀꿀꺼. 분덩분덩. 아이고 우리 돼지 죽은 게 모두 하나 둘 건데 2,000마리가 가까이 되네. 돼지를 찢던 사람들은 급히 마을로 돌아가 모두에게 알렸어요. 웅성웅성. 예수라는 자가 귀신 들린 어쩌고 정말 어디 가보십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신 곳으로 달려왔어요.
바요 저 귀신이 들렀던 사람이 저렇게 정성으로 돌아와 안아 있지 않소? 총발이네? 히히히 또 마치광이가 약점 빼네? 옷다 입고. 계시네. 능력이 무서워졌어요. 기술 통 마요대로 무슨 짓을 못하겠어? 저 죄송하지만 우리 동네 떠나주십시오. 좋게 말했대. 애신 대신 배로 올라 고침받는 사람이 선생님이 따라가고 싶은데요?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래, 시청자들 기다리잖아. 가서 준댓게 내가 어떻게 큰일을 하셨는지 모두들 들려주라. 네, 그렇습니다. 내신이 배를 타는 바보들 한게 떨었어요. 정 돌아가 대가 불러 온 동네에 본 소문을 딱 낼게요. 언니는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만 다음에 따봐요. 안녕.